한 건물이 산산이 부서진 현장에서 용감한 구조자들이 힘을 합쳐 열심히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 깜빡할 사이에 구조자 중 한 명이 피해자가 돼버리죠. 콘크리트와 철근이 떨어진 사람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너진 건물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순간 당신이 취하는 행동이 구조의 손길이 닿기 전까지 여러분의 생사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으니 밖에 있는 구조자가 여러분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이 떨어진 곳의 공기는 위험한 먼지로 가득합니다. 콘크리트 가루와 같은 밀도 높은 무기물질 입자들이 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죠. 만약 모관이 깨끗하다고 해도 폐가 산소를 빨아들이려고 하면서 점점 목이 막히는 통증이 찾아오고 숨을 쉬기 힘들 것입니다. 몇 분 만에 여러분은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붕괴된 건물의 다음 희생자가 되겠죠. 소리를 지르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잔해 위로 올라가 구조자에게 다가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구조할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변의 구조물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잔해 위를 올라가려다가는 잔해를 떠밀어 또다시 붕괴가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아마추어 구조자들이 다급하게 구조에 뛰어들면 그 사람들의 몸무게가 건물 잔해 위에 더해집니다. 마치 산꼭대기의 눈처럼 작은 무게가 더해져도 전체가 모조리 무너져 내릴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쏟아져 내리는 것이 콘크리트라는 점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협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콘크리트판입니다. 2m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 가로 2m, 세로 3m, 두께 15cm의 콘크리트판은 29,000kg의 힘으로 여러분을 강타합니다. 이것은 달리는 화물열차에 충돌하는 것과 같죠. 잔해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존 가능성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와 같은 건물 붕괴 현장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무너진 건물 깊이 몸을 숨겨야 합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겁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입을 가리고 구멍 아래에서 침착하게 빠져나가 돼 주변의 위태로운 건물 잔해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벽 밑과 같은 안정적이고 막힌 곳을 찾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소를 생존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구조자들이 가까이 있다면 소리쳐 불러도 되지만 철근 조각을 찾아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을 다물고 있어도 되고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힐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죠. 붕괴된 건물 안에서 4일 동안 생존하는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구조대가 여러분을 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건물 안에 안전한 곳으로 몸을 깊이 숨기는 것.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법입니다.